우리 개띠분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요? 맡겼던 일들이 네. 누군가의 도움으로 네. 내가 해결이 된다. 안녕하세요, 나비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뭐죠? 아, 개띠입니다. 네. 개띠, 몇월이죠? 10월, 네. 11월, 12월. 네. 한번 볼까요? 네, 시험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럴게요. 우리 개띠분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요? 맡겼던 일들이 네. 누군가의 도움으로, 네. 내가 해결이 된다. 그로 인해서, 재물운도 같이 따른 징조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실물수가 있어. 실물수, 도둑수가 있단 아, 말이야. 네네네네. 기증품이라든가 뭔가 있으면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네네네. 그런 거 주의하시면은 10월달에 그다지 나쁜 게 없습니다. 네. 11월달 볼까요? 네. 네. 재물이 들어와도 곧바로 지출을 되는 형국이다. 그래. 금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남이 말해 현혹이 되지 말아라. 금전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 분명히 이거 조심하라 그러시. 금전적으로 일단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분명히 있으니 이걸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조심하라. 네. 핸들 조심해라. 네. 잘못 꺾으면 사고 수가 있다. 네. 이러신다. 네. 그러시니 그런 거 명심하세요. 네. 또 12월에 보니 애써 노력한 만큼의 이득이 들어온다 그래. 마음 쪼라 심쪼라 신문 들었지만은 12월 다 들어서서는 괜찮다. 금전 운도 풀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인간관리만 잘하세요. 인간관리만? 네. 네네. 인간관리 잘하셔야 돼. 네. 인간관리 잘못하면은 타인한테 내가 당한다 그래. 네. 내 있는 말, 속 있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개띠분들 중에서도 하반기에 요 나이대 분들이 가장 좀 운기로는 베스트다 네, 하시는 나이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네. 호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술생들, 네. 40살입니다. 네. 이분들이 힘든 고비가 많았어요. 네. 하지만 10월, 11월, 12월 들어오면서 조금씩 풀리면서 나아진다. 제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면은 크게 탈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내년에 이민년에 들어와서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개띠 요 이제 하반기까지 한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띠분들 12월 달에 망신수가 있어. 네. 타인하고 싸움할 수도 있고 시비 다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나쁜 거 없으니 건강만 유의하시고 지금 살아온 만큼에 열심히 살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비당에서 개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